2022년 고1 모의고사 11월 30번 문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원래 이렇게 어휘 문제는 뭐로 잘 나오냐 하면 빈칸 문제로 잘 나옵니다. 어휘 문제가. 그래서 이 단락 같은 경우도 아주 다양하게 이제 빈칸 문제는 잘 나올 수 있어. 뭐 그 얘기는 나중에 하면서 또 할 텐데, 그리고 이 단락이 뭐가 잘 나올 수 있느냐, 너희들이 딱 보면 알지만은 therefore, this phenomenon, therefore, this. 이렇게 선생님이 순서와 문장 넣기 단서들 표시를 해놨지. 그래서 이 단락은 특히 문장 넣기 괜찮은 것 같다. 봐, 이 네 부분을 이용해서.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연결사는 뭐 당연히 너희가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이 단락에 있어서 전체적인 그 단락 구조를 크게 얘기를 하면, 이 단락은 옥신에 관한 얘기인데, 옥신이 이제 식물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이 단락은 기술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두 부분으로 나눠놨지. 그러니까 주황색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하늘색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 주황색에 있는 부분이 옥신이 이제 줄기에 미치는 영향이야. 식물 줄기에. 그러면 이 하늘색은 뭐냐? 반대로 이제 그 옥신이 뿌리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서로 대조를 통해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그런 단락이라는 거, 그거 전체적인 거 명심해 두고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이해를 잘해야 돼, 이해를. 자, 들어가 볼게. 식물의 성장은 통제됩니다. 뭐에 의해? 호르몬 그룹에 의해 통제가 된대. 그런데 이 호르몬을 설명하지. 어떤 호르몬? Called auxins. 옥신이라고 불리는 호르몬. 그런데 이 옥신은 어디서 발견되느냐? 또 이것도 PP 형용사. 바로 그 식물의 줄기와 그리고 뿌리 끝에, 식물의 줄기와 뿌리 끝에서 발견되는 옥신이라고 불리는 호르몬 그룹에 의해서 통제된다는 거야. 조절된다는 거야. 뭐가? 식물 성장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옥신이라는 그 호르몬에 의해서 식물 성장이 통제된다는 거, 조절된다는 거지. 그런데 그 옥신은 어디에서 발견된다? 바로 식물의 줄기의 끝과 그리고 식물의 뿌리의 끝에서 발견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과연 그 옥신이 식물 줄기에는 어떻게 영향을 줘서 성장을 이제 조절하는지, 그 다음에 아래쪽은 뿌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먼저 이제 줄기부터 보는 거야. 자, auxins 해놓고 이거는 또 PP 형용사네. 그럼 동사가 어떻게 되니? 동사는 바로 stems, stand가 동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auxin 어디에서 생성되는? 그 줄기의 끝에서 만들어지는 auxin은 tend to accumulate, 축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디에? 바로 줄기면에. 그런데 어떤 줄기냐? 그늘에 있는 줄기면에 축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uxin이라는 호르몬은 그 그늘진 곳에 있는 줄기에 축적이 되나 봐. 그 옥신이. 자, 그래서 occurring이. 그에 따라서 옥신은 성장을 자극합니다. 아, 성장을 자극하네. 알겠지? 어디에 있는? 식물의 그늘진 면에서의 성장을 자극하게 된다는 거야. 왜? 옥신이 거기 이제 많이 모여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옥신은 어디에서 만들어진다? 그늘진 곳에 있는 줄기면에서 축적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옥신이 이제 많이 축적되다 보니까 그 축적된 옥신이 성장을 뭐 한다고? 자극한다는 거야.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거지. 그러니까 식물의 그늘진 부분이 성장이 더 잘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 그늘진 면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더 빠르게 자랍니다. 뭐보다? 그 태양빛을 마주하고 있는 면보다는. 왜? 태양빛을 보는 곳에는 당연히 옥신이 없잖아. 옥신은 그늘진 곳에서 축적이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늘진 곳이 더 빠르게 자란다는 거야. 그런데 이 현상 뭘 가리키니? 바로 그늘진 면이 더 빨리 자라는 그 줄기에서다. 그것이 야기시킵니다. 뭐를? 줄기가 굽어서 자, 어디를 향해? 그 빛을 향해 자라는 것처럼 보이도록 야기시킨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니?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줄기가 이렇게 있어. 줄기가 이렇게 있다 치자. 그냥 딱 놓고 할게. 이쪽이 이제 그늘이야. 그늘. 이게 쉐이드야. 쉐이드.
자, 그늘진 곳에 이제 억신이 많이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더 빨리 자라. 얘들이 이렇게 더 빨리 자라는데, 이거는 태양빛을 받아. 햇빛을 이렇게 이제 받고 있어, 여기서. 그러니까 억신이 없지. 그러니까 여기는 잘 성장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여기가 더 많이 자라니까, 여기는 이제 안 자라니까, 결국 어떻게 돼? 이렇게 굽어진다는 거야. 이렇게 식물이, 줄기가 굽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야? 바로, 보일 때는 어떻게? 바로 햇빛을 향해 자라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이 줄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제 뿌리 얘기하는 거야. 억씨는 반대 효과를 가집니다. 어디에서는? 식물 뿌리에서는 반대 효과를 가진대. 반대 효과를. 자, 왜 반대 효과냐? 바로 억씨. 식물 뿌리에 있는 억씨는, 아, 성장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장을 제한한대. 그러니까 성장을 막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아까 위에 줄기에서는 어떻게 했지? 줄기에서는 성장을 촉진시켰잖아. 그런데 뿌리에서는 성장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다. 자, 그래서 만약 뿌리가 수평이라면, 그 토양에서, 토양 속에서 수평이라면 그 억씨는 will accumulate, 축적될 것입니다. 어디에? 그 낮은 면에, 낮은 면에, 그더 낮은 면에 축적되고, 그리고 뭐 한다? 그 발달을 저해할 것입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자, 수평이라는 건이 얘기지. 이게 토양이야. 토양이 이게 줄기고 뿌리가 이렇게 있어. 근데 뿌리가 이렇게 지금 수평이라는 거야. 이렇게. 지면과 수평이라는 거야. 자, 그럴 때, 이럴 때, 아까 위에서 얘기했잖아. 뿌리가 더 어두운 곳에 이제 억신이 축적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뿌리가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니? 당연히 밑에 부분이 더 어둡겠지, 밑에 부분이. 그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억신이 축적되는 거야. 윗부분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 계속 간다. 자, 계속 가보자. 그러므로 더 낮은 면, 뿌리에 더 낮은 면, 아까 얘기한 억신이 많이 축적된 이더 낮은 면이 어떻게 되니? 억신이 더 맞는데 이 뿌리에서는 정반대라고 했잖아. 빠르게 성장하니, 느리게 성장하니. 성장을 저해한다고 했잖아. 그냥 느리게 성장하는 거야, 느리게. 그냥 4번이 틀린 거야. 이게 slower이 되는 거야, slower. 더 느리게 자랄 것입니다. 뭐보다? 윗부분보다. 그러니까 윗부분이 더 빨리 자라고 아랫부분은 더 느리게 자란대. 그러니까 윗부분이 더 이렇게 빨리 자라니까 어떻게 된다? 여기는 안 자라니까 이게 이렇게 굽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굽는 거야,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이것은 in turn, 결국 야기시킬 것입니다. 뿌리가 바로 downwards, 아래쪽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굽도록 야기시킬 것입니다. 자, 뭐와 함께? 그 뿌리의 끝이, 이건 분사구문이라고 말해야 돼. 이건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 표시다, with는. 그러니까 뿌리 끝이 그 방향으로 자라는 가운데. 그렇잖아. 뿌리 끝은 이렇게 자라잖아. 무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 기본적으로 줄기에 미치는 억신의 그 효과와 영향과 뿌리에 미치는 게 완전 정반대다. 줄기에서 억신이 축적돼 있으면 어떻게 된다? 성장을 촉진한다. 근데 뿌리에는 억신이 축적돼 있으면 어떻게 된다? 성장을 저해한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지? 바로 줄기에 있는 것은 해가 있으면 해 있는 쪽이 덜 성장하는 거야. 이 그늘진 쪽이 더 성장하니까 해 쪽으로 이렇게 굽어지고. 그 다음에 뿌리에서는 땅과 토양과 수평일 때, 그지? 그 아래쪽에 더 억신이 축적이 되는데, 축적된 곳이 이제 어떻게 된다? 그 성장을 저해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위쪽 부분이 성장을 더 많이 하니까 뿌리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온다. 이것만 이제 염두에 두고 있으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히 풀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 사실 빈칸 문제는 어떤 부분이든 다 나올 수 있어. 지금 어떤 부분이든. 선생님이 이렇게 형광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잖아. 어떤 부분이든 다 나올 수 있으니까 너희가 이제 내용을 철저하게 잘 이해를 해서 요 내용만, 아까 얘기했던 요 내용만 알고 있다고 하면 충분히 뭐 빈칸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빈칸 말고 또 이제 나오기가 좋은 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문장 넣기 굉장히 좋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 어떤 부분이든 다 나올 수 있어. 뭐 therefore, this phenomenon, therefore this. 뭐 이런 부분도 어떤 부분이든지 다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여기 표시는 안 했는데 이 부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여기 위에 이제 accordingly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에 따라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문장 넣기, 특히 대비를 잘하고 그 다음에 빈칸 대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30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